안녕하세요. JDCR입니다. 오랜만에 되게 브이로그를 찍네요. 저는 지금 여기 미국 아틀란타에 와 있고요. 오늘은 9월 10일이고 일주일간 아틀란타에 거주할 예정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왔냐면은 이게 레드불 테켄 트레이닝 세션에 좀 초청을 받았어요. 저랑 테켄 플레이어, 미국 테켄 플레이어 4명이 합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게임적인 트레이닝도 하는데 그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레드불에서 저희 선수들한테 어떤 코칭을 해줘요. 멘탈적인 훈련이나 피지컬적인 그런 훈련. 그래서 오전 오후로 그런 세션들을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받고요. 또 저녁에는 이제 또 자유시간 우리끼리 같이 게임을 하고 방송을 하고 네, 그런 프로젝트에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간 아틀란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브이로그도 오랜만에 하고 약간 젯렉 있어가지고 말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제가 일주일간 머물 집이에요.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 미국 4명 플레이어들 와 있고요. 조이 퓨리, 아나킨, 커들코어, 그리고 섀도우 이렇게 4명이 지금 와 있고 또 레드불 매니저 그리고 실제로 레드불 운동 선수들을 코칭하시는 프로페셔널 진짜 프로페셔널한 막 올림픽 선수 코칭진도 계시고 레드불 비디오 팀도 지금 다 계십니다. 일단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총 지하랑 그리고 지상 2층인데 먼저 1층부터 들어오면은 이렇게 앞에 레드불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 옆에는 이렇게 방 하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게이밍 셋업 안에 들어가면은 레드불 다시 캔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아마 1층은 아무튼 이렇게 셋업이랑 주방 돼 있고 네 여기도 냉장고. 근데 이 냉장고도 레드불에서 다 이제 일주일 동안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다 준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프로 셰프 분이 오셔가지고 저녁을 또 요리를 해주신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스케줄은 없고 저녁에 셰프 분이 와요. 이게 1층이고 여기로 가면 또 이제 나가는 뭐 정원으로 나가는 뭐 커피 한 잔 때릴 수 있는 그런 테라스가 있고 저기는 또 창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하로 가죠. 지하는 이제 또 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간단히 레드불에서 게임할 수 있게 세팅을 또 깔아놨어요. 이런 오프라인 할 수 있게 해놨고 나도 이런 게이밍 데스크 딱 하나 깔끔하게 가지고 싶다.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영화관이 있어요. 집안에 아니 집안에 영화관이 있어. 여기도 이제 영화 그냥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방이 하나 있고 총 방은 한 모르겠어요. 6개 있나?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층인데 여기가 플레이어들이 이제 머무는 그런 방이죠. 방 그냥 제 방은 이제 저쪽에 있고 이쪽에 또 다른 플레이어 방이 있고 여기가 이제 내려본 모습. 그리고 집이 참 말도 안 되는 게 여기 또 다른 이렇게 침실, 또 다른 뭐 리빙룸, 또 다른 방, 또 다른 화장실, 그러니까 또 다른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참 부럽게도 아나킨이 혼자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나킨은 레드불의 선수니까. 예, 크긴 크다. 브이로깅. 눈 브이로깅. You wanna say hi? Hi. Okay. Hi. Are you excited? Yeah. Nice. 저 친구는 이제 섀도우. What? 섀도우.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어려요. How old are you? 23. 약간 새로운 제너레이션이죠. Speaking. I said you suck. I do suck. I said you are not smart. Not smart. 그 집 뒤로 나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호수가 있고 이렇게 뒤뜰이 있어요. 저기 보면은 왼쪽은 레드불 비디오 팀이고요.
앞쪽에는 이제 저기 조이 퓨리 그리고 에네켄. 오늘은 첫날이라서 네, 일정이 이따가 간단한 피지컬 트레이닝 세션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고요. 레드부 초청으로 왔는데 참 영광이죠. 제가 언제 이런 코칭을 받아보겠어요. 지금 레드불 소속의 코치분들은 올림픽 선수 출신이거나 막 올림픽 선수 아니면 레드불 그 속해서 현업으로 뛰는 운동 선수들을 멘탈적으로나 정신 그 피지컬적으로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e스포츠도 이제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that's in the pressure. What's that? 이제 그 오늘 일정 다 끝났거든요. 운동도 끝났고 저녁도 먹었고 그리고 이제 저녁 8시인데 이렇게 태켄 트레이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이제 방송을 쏘고 있고요. 앞에는 이제 레드부 그 필름맨 팀. 자. 오우 쉣. What movie is it again? Malignant. 아? Malignant. Movie time at 12 a.m. What was your favorite thing of the camp 2 days in? Working out. they're just saying that because these guys are here. And they're just like, you heard him? And him? Oh, therapy too. I was like,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he camp so far? And you're like, working out. 오늘의 일정은 다 같이 아틀란타의 트랩 뮤지엄에 놀러 왔어요. 아틀란타는 트랩 음악이 되게 유명한데 네, 오늘 다 같이 관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룸으로 네, 놀러 가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화요일이에요. 매일 거의 똑같은 이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오전에 이제 뭐 간단한 스트레칭, 요가 이런 쪽의 운동 그리고 오후에 이제 약간 멘탈 코칭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후에 조금 이번엔 빡센 운동 그렇게 하고 저녁 한 8시? 7, 8시부터가 이제 저희가 가는 프리 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매일 스트리밍을 하고 있고 매일 스트리밍을 한 12시까지 하고 이제 영화관에서 한 영화 한 편 하고 그렇게. 근데 여기 또 피지컬 테라피 전문가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몸이 힘들다던가 피곤하다던가 이러면은 당연히 마사지도 받고 또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여행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 관절이 안 좋다 이러면은 또 봐주시고. What do you think, JD? Gang signs. Hey. What is so funny? What's so funny? What is that?
Shooter. Yeah, that's awesome. 아틀란타에 4-4라는 로컬이 있답니다. 스테이션 2. Real Ice and Big Pop and Pop, Station 2. Yo, let me get Danny Jarre. You want Danny Jarre over here? Shadow Sun is sick. I want to get on that. Hey. He's right there. What's been your best learning out of the project so far? Best learning out of the project? Lego. Best, if I have to pick only one thing. This one? Your new favorite drink. This is favorite drink. Every day, give your best. Every day. Athletic drinks. What is it? Is it paid advertising? Vital proteins. Yes. So as far as I learned, I have to bring these two at every event. Every morning, like this, with this hot water. Not that tastes good, but actually tastes like vitamin T, vitamin D, whatever. Green, little bit green tea. This one, oh, disgusting powder. No, I have to. That's what they say. (웃음)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며칠 됐고요. 사실 레드불 트립 여행 막바지쯤에 제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바지에는 거의 촬영을 못했어요. 필요한 부분들은 다 어떤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지 못한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테켄 플레이어들끼리 같이 화합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해 준다던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의 체성분을 분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어떤 게 좀 필요한지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또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가 되게 이상한 거를 느꼈는데, 제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해서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해준 테켄 플레이어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칭해준 저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런 초청의 기회를 주신 레드불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